신사의 나라라는 별명과 달리 과거 영국이 온 세계에 민폐를 끼치고 다녔다는 것은 이제 모르는 사람이 별로 없을 만큼 유명한 사실이죠.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 또한 그런 영국의 흑역사들 중 하나입니다. 바로 대구라는 물고기 때문에 아이슬란드와 전쟁까지 일으켰던 사건인데요. 대체 어떻게 해서 이 대구 전쟁이 일어나게 된 것인지 지금부터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9세기까지 덴마크의 식민지였던 아이슬란드는 별다른 산업도 자원도 없는 매우 가난한 나라였죠. 심지어 농사조차 잘 되지 않는 척박한 상황 속에서 그들이 먹고 살 길이라고는 물고기를 잡는 것뿐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차가운 바다에서 잘 활동하는 대서양 대구는 그야말로 아이슬란드인들의 밥줄이라고 할 수 있었죠. 그런데 문제는 아이슬란드 남쪽에 영국이라는 나라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산업혁명으로 도시의 인구가 늘어나면서 값싼 튀김 요리를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자 영국은 튀김 요리에 쓸 생선을 구하기 위해 아이슬란드 해역에서 대구들을 잡아오기 시작했는데요. 19세기까지 아이슬란드는 덴마크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덴마크 정부는 아이슬란드와 페루제도에서 50페리까지 외국어선은 들어오지 못하게 금지하는 제한을 내렸지만 영국은 가뿐하게 무시하고 영역을 침범해와서 대구를 싹 쓸어갔죠. 그나마 두 번의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동안은 잠시 영국의 행패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대구를 잡을 수 있었지만 2차 대전이 끝나자마자 아이슬란드는 또다시 영국의 대구 약탈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전쟁으로 인해 식량난을 겪게 된 영국에서 대구간에 있는 기름에 비타민이 좋다는 말을 듣고는 자국민에게 먹이겠다며 아이슬란드의 대구를 삥 뜯어간 것인데요. 사면이 바다인 섬나라인 주제에 굳이 아이슬란드의 대구를 먹겠다고 입에 거품을 물고 난리치는 영국 때문에 아이슬란드의 경제는 크나큰 타격을 입게 되죠. 그러던 1944년 마침내 아이슬란드가 덴마크로부터 완전히 독립했고 그때부터 그들은 눈에 불을 켜고 자신들의 바다를 지키려 합니다. 그렇게 영국과 아이슬란드 간의 치열한 경쟁이 벌어졌죠. 아이슬란드의 경비정들이 자신들의 해역을 돌며 무단 침입한 영국 어선의 그물을 잘라버리기 시작하자 영국 어선들은 해군 함정들의 호위를 받으며 물고기를 잡기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대구를 잡으려면 거대한 그물을 이용해야 하는 만큼 넓은 지역에 퍼져서 물고기를 잡는 것이 효율적이었는데 그렇게 퍼져 있으면 군함의 호위를 받기 힘들었기 때문에 좁은 곳에 모여서 물고기를 잡아야만 했던 영국의 어선들은 별다른 재미를 보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때문에 분쟁이 계속되는 동안 이득을 본 건 아이슬란드였죠. 결국 1961년에 영국이 아이슬란드의 해역을 10에리까지 인정해주고 이후 분쟁이 발생하면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자는 조약을 체결하면서 1차 대구전쟁은 끝을 맺게 됩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난 1972년에 1차 대구전쟁 때 조약이 맺어질 당시 그 조약을 반대했던 아이슬란드의 야당이 새롭게 정권을 잡은 후 영해를 10에리에서 50에리로 늘리겠다는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이에 영국은 차라리 자국 어선들의 어획량을 제한하겠다며 협상을 시도했지만 아이슬란드는 영국을 믿을 수 없다며 그들의 제안을 거절하면서 또다시 험악한 분위기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슬란드 해안경비대는 그물커터를 사용해 자신들의 영해를 침범해 물고기를 잡는 영국 트롤 어선들의 그물을 마구잡이로 잘라버리기 시작했고 이에 화가 난 영국에서는 다른 배를 끌고 가는 역할을 하는 예인선을 무려 4척이나 보내 아이슬란드 경비대 함정에 몸통 박치기를 시도했죠. 하지만 다가오는 영국의 예인선을 본 아이슬란드 경비대가 실탄으로 위협 사격까지 하면서 그들을 막아서자 화가 머리끝까지 차오른 영국 정부는 기어이 아이슬란드의 군함을 파견하기로 결정을 내립니다. 생선 하나 때문에 두 나라 사이에 전쟁이 벌어질 위기가 찾아온 것인데요. 1973년 5월에는 아이슬란드 연해 부근에서 물고기를 잡던 영국의 트롤 어선 에버튼이 아이슬란드 경비정의 경고를 무시하자 아이슬란드 측에서는 위협 사격에 이어 진짜로 공격을 하기 시작했고 결국 포탄 6발 중에 4발이 어선에 명중해버렸습니다. 다행히 포탄 안에 폭약이 들어있지는 않았기 때문에 사상자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분위기는 더욱 험악해져만 갔고 같은 해 8월에는 영국 선박과 아이슬란드 경비정이 충돌하면서 경비정에 타고 있던 아이슬란드 선원 한 명이 사망하는 사태까지 일어났죠. 분노한 아이슬란드 정부에서는 만약 10월 3일까지 영국의 어선들이 50페리 밖으로 물러나지 않는다면 아예 영국과 국교를 단절해버리겠다는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그나마 나토가 중재에 나서면서 간신히 국교 단절을 피하게 됐고 이후 영국 측에서 아이슬란드가 주장한 50페리의 영역을 인정하고 영국의 어선들은 일부 지역에 한해서만 물고기를 잡을 수 있으며 1년에 잡을 수 있는 어획량도 제한한다는 협정을 맺으면서 2차 대구전쟁이 끝나게 되었다고 하네요. 하지만 대구전쟁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으니 바로 세 차례 전쟁 중 가장 치열했던 3차 대구전쟁이 또다시 일어났습니다. 1973년 개최된 제3차 유엔 해상법 회의에서 개발도상국 34개국이 한 나라가 해양자원을 관리할 수 있는 권리인 배타적 경제수역을 200해리까지 늘리자는 제소를 했는데 아이슬란드도 여기에 동참하고 나선 것이죠. 안 그래도 근처 해역의 대구수가 급격히 감소한 데다 오일 쇼크까지 겹치며 경제적인 어려움에 빠진 아이슬란드는 주변 바다의 대구를 모두 잡아야 겨우 국민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처지에 내몰렸습니다.
때문에 배타적 경제 수역을 200해리까지 넓히겠다고 선언한 것이었지만 이번에도 영국은 어김없이 태클을 걸고 들어왔죠. 이에 또다시 영국과의 오랜 갈등이 계속될 것을 직감한 아이슬란드는 이번에는 아예 선빵을 쳐버리며 나토를 깜짝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바로 영국이 계속해서 시비를 걸어대면 소련에 붙어버리겠다고 나선 것이죠. 만약 북대서양 한복판에 있는 아이슬란드가 소련에 붙어버리면 미국과 유럽 간의 교류가 끊길 위험에 처하는 것은 물론이고, 만약 소련이 아이슬란드에 레이더 기지나 핵미사일, 잠수함 기지 등을 설치한다면 냉전의 균형추가 소련 쪽으로 급격하게 기울게 될 수도 있었기에 주변 국가들은 그야말로 비상사태에 들어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이슬란드는 영국이 200해리 퇴거 명령을 지키지 않는다면 아예 영국과 국교를 단절해버리겠다고 나섰지만, 그때까지도 상황의 심각성을 몰랐던 것인지 대구에 미쳐버린 영국은 아이슬란드의 제안을 무시했죠. 결국 1976년 2월 19일 아이슬란드는 영국과의 국교를 단절하게 됩니다. 상황이 이쯤 되자 영국 내부에서도 고작 대구 좀 먹겠다고 언제까지 이런 미친 짓을 할 거냐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고, 미국과 유럽도 니들의 맞대가리 없는 피시앤칩스 때문에 자유주의 진영이 통으로 몰락할 위기에 처했다며 영국을 비판했죠. 결국 1976년 6월 노르웨이의 오슬로에서 양국의 국교가 다시 정상화되었고, 영국이 아이슬란드의 요구를 모두 수용하면서 3차에 걸친 대구전쟁은 아이슬란드의 승리로 끝을 맺게 됩니다.